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제 이번 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월을 돌아보고 11월 어떻게 또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FOMC가 임박했습니다. 네. 11월에는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 거고 예. 12월에는 아마 0.5%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월가에서는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표라는 것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지금 미국이 11월 FOMC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조금 관망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 이유는 미국 경제가 괜찮으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도 계속 돈을 꽁꽁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분히 이제 이 관망 심리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FOMC인데.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밟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1월 이후에는 그러면 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겠죠. 그럼 빅 스텝이든 또는 내년 1월까지는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3월까지 한 5% 간다. 이 이야기도 종전에 1월 달에 빨리, 더 빨리 5%나 5.5% 이야기 나왔던 것. 우리 시간에서도 분석과 전망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다소 완화됐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도 경제가 원활하지가 않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약간 정치적 영향과도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의 상태, 국정운영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돈을 묶는 게 나을까요? 조금 풀 가능성이 있을까요? 풀 수도 있죠. 그게 지금 연준의 결정과도 전혀 맞물려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독립적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이 백악관과 뭐 완전히 별개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월가에서는 한 11월 이후부터는 12월, 1월, 2월 이렇게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12월이 되면은 연말 랠리라고 해서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12월에는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들어서 또 증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체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요. 이제 미국 중간선거였으니까 11월 8일 날 중간선거였으니까 중간선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증시가 좀 안정되더라. 역대 사례를 보면. 또 그리고 땡스기빙도 있고 이제 산타랠리도 있으니까 이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까지 하겠냐. 왜 러시아 국방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뭐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러시아도 힘들어. 벅차. 그쵸. 지금 국민들도 계속 징집을 하니까 반발이 나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이 12월 달 즈음에서는 조금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 지표를 가지고 전체 전반을 다 그렇죠.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뭐 경제 지표는 또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좀 가셔야 되는 건 좀 분명히 또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이후부터 12월부터는 좀 조정론이 좀 더 강하게 뭐 보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세인가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데드캣 바운스.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시냐면 데드캣 바운스는 죽은 고양이라도 던지면 펄쩍하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증시가 지금 낮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라도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의 영향이니까 되돌림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지 이걸 마치 본격적인 반등처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됩니다. 12월에 대체적으로 제가 분석한데도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는 건 좀 무리수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한 빅 스텝 정도, 1월 달 가면 조금 조정되면서 3월 달 정도에는 한 베이비 스텝 정도. 그러면서 거의 이 긴축이 마무리될 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은 선 반영되니까 뉴욕 증시를 봤을 때 12월 달부터 조금 회복되면서 내년 2월, 3월 가면 본격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 또 IMF는 내년은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공급망이 더 해소되고 이러면 유가도 안정되면 또 다른 희비상곡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참 경제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럴 때 결국에는 시장을 받쳐주거나 경제를 받쳐주는 것은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실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았고 뭐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레고랜드 사태가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잘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이거든요. 네. 전반적인 기업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이제 실적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보면은 뭐 애플이나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 매출보다는 조금 더 좋았다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그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MS도 그랬고 MS는 또 안 좋은 부분도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기업 실적도. 왜냐하면 삼성도 그렇고 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액이나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 110조 원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삼전은 가지고 있고 JY 효과도 있죠. 이제 회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네. 이재용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M&A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정시에 또 성반영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추격 매수로 가져가는 건 좀 무리다.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일 거야라고 지대 이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결정을 좀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유동 자금 자체는 적금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는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불확실하다라는 예.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CEO의 발언을 보면은 일단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애플도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달러 기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낸드가 4분기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그렇죠. 있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기업이 2차전지 관련주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니까 대형 배터리주는 맑다. 또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은 받겠지만은 IRA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관련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그래도 2차 전지 쪽이다라는 것도 있고 배터리 출하량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또 환율 효과도 분기별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2차 배터리에는 긍정적이죠. 자 근데 우리가 뭐 삼성 SDI를 보더라도 뭐 주간에 20%대 상승했고 이건 좋은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이 IRA가 얼마만큼 혜택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의 자금 확보에도 물론 이제 대기업과 또 중견 기업, 중소기업이 다르겠습니다만 레고랜드발 채권 금리가 전국 안에서 하락했다는 점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밸류체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배터리 쪽은 사실 한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IRA 법안 통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게 그래도 수혜를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뭐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정말 그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 옐런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는 있다. 하지만 그건 참고사항이다. 일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본래의 법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간선거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원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중간 심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원까지 만약에 상원은 그래도 예상이 엇갈리는데 상원을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잡으면 모르겠는데 자칫 상황까지 놓치게 버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상황들이 왜냐하면 의회를 지금 민주당이 다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건 우리가 좀 더 깊숙이는 다음 주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게다가 우리가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이나 단기 금융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가장 입을 모으는 쪽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반도체 네. 쪽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치킨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업종 자체는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반등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자,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또 바이오 쪽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배터리 쪽은 미중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TSMC가 불안해지면 결국 그 반사 이익을 뭐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기업은 삼성일 테고 또 우리가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성장주로서 지금 왜냐면 이건 파운드리 쪽이니까 관심을 좀 최근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는 어떤 거냐? 우리가 삼바나 SK 바사 쪽은 바이오 사이언스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늘고 있어요. 게다가 독감과 이게 멀티 팬데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좀 감안한다면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조금 더 올라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가총액 한 계단 위로 올라오기도 했고 그렇죠. SK하이닉스가 한 계단 밑으로 네. 내려가면서 뭐 환율 효과까지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또 시장에서 어떠한 지표를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데 예. 결국은 인플레나 물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뭐냐. 먼저 오늘입니다. 유로존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 유럽의 실질 GDP, 이건 영국과의 관련성까지 생각한다면은 유로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영국은 또 총리가 또 바뀌었어요. 알죠? 네, 그런 상황들까지 우리가 연관적으로 볼 수 있겠고 2일인 또 우리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정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고 자, 드디어 3일입니다. FOMC 기준금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4일은 실업률입니다. 바로 이 실업률이 앞으로의 이 금리의 조정 국면과 어떻게 연관 지어지느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은 조금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내용까지 함께 좀 우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